안녕하세요. 그남자의 목소리입니다. 오늘은 작업실에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야기는 베스트셀러 ‘기분을 관리하면 인생이 관리된다’ 김다슬 저자의 신간을 소개합니다. 열번 잘해도 한번 실수로 무너지는 게 관계다. 어, 제목만 읽었는데도 무척 공감이 가서 교보문고에서 바로 집어왔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나이가 들수록 저는 인간관계가 어렵더라고요. 의미 없는 관계가 귀찮고 공허함을 느끼고 이제는 혼자인 게더 편해져 버린 것 같습니다. 음, 네, 기대했다가 매번 상처받고 관심을 구걸하며 초라해지느니 아무래도 혼자가 더 편해져 버린 세상이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다슬 저자는 결국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나 자신임을 이야기하는 동시에 불필요한 관계는 덜고 필요한 관계는 더할 수 있는 현실적인 조언을 담았습니다. 열번 차례도 한번 실수로 무너지는 게 관계다. 클라우디아 출판 한번 들어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밤도 잘 자요. 생각을 바꿔야 인생이 바뀐다. 생각을 바꿔야 인생이 바뀐다. 생각이 행동이 되고 행동이 과정을 만들고 과정이 있어야 비로소 결과가 생긴다. 모든 것의 출발점이 생각인 셈이다. 되지 않으리라 생각하면 결과도 마찬가지다. 되지 않을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행동을 아예 하지 않거나 하더라도 소극적으로 행동한다. 행동이 부족하니 과정이 쌓일 리 없다. 결과가 나오려면 과정은 필수다. 충분한 과정이 없는데 어떻게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겠나. 결과를 바꾸는 것은 어렵다. 과정을 쌓기란 쉽지 않다. 매일 실천하며 행동하는 것도 편히 할수 있는 건 아니다. 단, 생각만큼은 누구나 쉽게 바꿀 수 있다. 부정적인 생각, 되지 않을 거란 생각, 어려울 거란 생각, 하기 싫다는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결국은 될 거라는 생각. 하다 보면 쉬울 거라는 생각. 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바꿔야 한다. 이는 노력으로 얼마든지 전환이 가능하다.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면 조금씩 행동도 그에 맞춰 변화한다. 나아가서 결과도 바꾸고 인생을 바꾸는 길을 쥐게 된다. 한번 사는 인생에서 스스로 의지를 다지고 다짐대로 살아보는 일은 진정으로 멋진 일이다. 멋진 미래가 조금 앞에서 손짓하고 있다. 나쁜 사람 때문에 그만 아파하길. 나쁜 사람 때문에 그만 아파하길. 사회는 불합리하다. 가해를 한 사람이 멀쩡하고, 피해를 본 사람이 아파해야 한다. 피해자는 트라우마처럼 깊은 상처가 남아 계속 아파야 하고 괴로움과 마주해야 하고 견디기 위해 발버둥 쳐야 하고 겁이 나서 숨어 지내듯 살아야 한다. 가해자는 버젓이 밖을 활보하고 잘만 산다. 비단, 범죄뿐만 아니다. 연인, 친구, 동료 사이도 그렇다. 더 잘해준 사람이 차이는 경우가 많다. 더 믿고 더 많이 내어준 사람이 배신당하기도 쉽다. 현실의 뒷말이나 온라인의 악플도 마찬가지다. 열심히 사는 사람한테 괜한 시비를 걸거나 욕을 하고 뒤에서 음해와 선동을 한다. 이런 건 법으로 처벌하기도 애매한 부분이라 더 억울하다. 분명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은 상대방인데, 아파하는 사람은 당하는 사람이다. 나쁜 인간이 벌 받고 아파해야 올바른 거 아닌가? 우리는 그렇지 못한 곳에서 살고 있다. 그렇다면 아픔을 멈추고 나아지는 방법을 필사적으로 찾아야겠다. 아파할수록 상대가 원했던 꼴밖에 되지 않으니까. 부정적인 것을 걷어내고 스스로 발전하는 것이 그들이 원하는 것과 정반대로 가는 길이다. 더 이상 그들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않겠다. 어른의 인간관계 어른의 인간관계와 아이의 인간관계를 구분해야 한다. 대부분 사람이 어린 시절의 관계가 정답인 줄 알고 거기서 벗어나지 못한다. 어릴 때는 자신을 포함한 주위의 또래가 아직 어려서 순수한 나이이기 때문에 모든 관계를 순수하게 맺는다. 어릴 때니까 가능한 일이다. 한데 그렇게 커왔으니 인연은 순수한 게 옳은 것이라고 믿게 된다. 어른이 되어서도 인간 관계가 계산적이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다. 그래서 자주 상처받는 거다. 현실은 전혀 순수하지 않으니까. 어른의 관계는 사정이 다르다. 어른이라면 각자 오랜 시간 누적된 경험과 상처가 있다. 따라서 보상 심리가 도드라진다. 누구나 보상 심리를 가지고 있고, 실제로 인간의 뇌에는 보상 회로가 존재한다. 보상을 바라는 건 매우 어른스럽고, 인간다운 일인 셈이다. 성인이 되어서까지 순수를 바라는 건 경험 탓이다. 어릴 때 경험했던 것이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는 함정에 빠진 꼴이다. 무조건 순수해야 옳은 관계고 계산적이면 나쁜 관계인 것이 아니다. 계산적이어도 서로가 존중하고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라면 이상적인 관계가 맞다. 그것이 도리어 일방적인 희생을 막는 어른스러운 관계가 된다. 꿈의 물음. 꿈의 어린아이가 나왔다. 아이는 어린 시절의 나였다. 어른인 나에게 물었다. 이 만화는 완결됐어. 농구는 여전히 해? 그 애는 잘 있어? 엄마, 아빠는 건강해? 약속한 건 얼마나 지켰어? 하고 싶은 건 이뤘어? 음, 믿을 수 있는 친구는 누구야? 누구랑 사랑해? 있지. 행복하지? 시간은 적일까, 아군일까. 시간은 활용할 수 있으면 내 편이 되고, 쫓기면 적이 된다. 시간은 활용하기에 따라 많은 것을 잃을 수 있다. 시간을 노력에 쏟으면 실력을 키울 수 있고, 일에 쏟으면 돈을 벌수 있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쏟으면 사랑을... 키울 수 있다. 반대로 시간에 쫓기면 조급함, 압박감, 죄책감, 무력감에 시달려서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일의 마감을 언제까지 지켜야 한다든지, 시험이나 면접을 언제까지 합격해야 한다든지, 나위의 압박감. 앞서 나가는 또래를 보며 혼자 뒤처진 느낌을 받는 조급함. 나이는 먹어가는데 아무것도 한게 없고, 잃은 것도 없고, 모은 재산도 없다는 무력감. 특히 주름이 하나씩 늘며 늙어가는 부모님을 볼때 찾아오는 죄책감. 이 모든 게 시간이 적이 된 경우다. 이처럼 시간을 제때 활용하지 않아서 쫓기기 시작하면 적이 된다. 한 번뿐인 인생이기에 시간을 아무런 계획과 실천 없이 막 쓰다가는 훗날 업보처럼 돌아오는 시간과 싸워야 한다. 미리미리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어야 한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내 편으로 삼을 수 있는 시간은. 아직, 한참 남아 있으니. 호감이 가는 말버릇 여덟 가지. 그럴 수 있지. 넌 잘하고 있어. 응, 충분히 멋있어. 내 생각도 그래. 고맙다. 감사합니다. 내 덕분이야. 결국 잘될 거야. 언제나 이 편이야. 말만 하면 상대의 마음을 깎아내리는 사람이 있다. 별거 아닌 말로도 마음을 북돋워 주는 사람이 있다. 부정적인 얘기를 현실적인 얘기로 혼동하는 사람일수록 더욱 쉽게 상대방의 사기를 꺾는 말을 한다. 부정적인 것이 무조건 현실적인 게 아니다. 마찬가지로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말이 무조건 뜬 구름 잡는 소리도 아니다. 긍정인지 부정인지보다 중요한 건 상대의 마음을 지켜주는 일이다. 고마움을 표현하고, 응원하고, 배려하고, 마음을 헤아리는 말은 상대를 지켜준다. 나아가 힘을 낼수 있게 용기를 북돋아준다. 이런 말버릇을 가진 사람에게 자꾸만 호감이 가는 이유다. 사람은 상처를 입어서 영악해진다. 사람은 상처를 입을수록 영악해진다. 눈치가 빠르단 건 그만큼 살폈단 뜻이고 거짓심을 안다는 건 그만큼 의심했다는 것이고 받은 만큼 잘한다는 건 그만큼 계산적이란 의미다. 그저 상처받기 싫어서 해온 행동들이 순수와 가장 멀었다. 상대가 어떻든 어떤 말을 하든 온전히 마음을 열고 믿었던. 순수의 시절이 그립다. 다만 그리울 뿐이지 돌이킬 순 없다. 순수했던 때로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니까. 이젠 순수하지 않은 어른임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다소 계산적이어도 자기 할도리를 다하는 사람으로 나아가면 된다. 영악해진 만큼 닮은 꿀 상처를 지닌 상대를 더 알아주고 이해하면 된다. 방어적인 태도를 보이는 만큼 내가 지키고 싶은 마음과 내 사람을 더 확실하게 지키면 된다. 읽기만 한 것은 아니기에 그렇다면 얻은 것을 안 좋은 쪽으로 생각하지 말고 더더욱 올바르게 사용하면 될 일이다. 언제까지 과거만 바라보고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라, 앞을 바라보고 보다 성숙한 어른으로서 발을 내딛는 거다. 노력하기 싫어서 하는 사과, 건성으로 하는 사과는 안 하느니만 못하다. 무엇 때문에 사과까지 하게 됐는지 깊이 이해하는 것이 먼저고, 다신 반복하지 않을 변화가 둘째고, 마지막 셋째가 대처인 사과다. 가장 끝에 해야 할 일을 일단 하고 보지 말길. 미안하다는 말이 전부인 줄 아는 사람. 미안해 했으니 매듭 지은 것인 줄 아는 사람. 헌성으로 사과하고는 시간이 지나 그때 사과하지 않았느냐며 도리어 따지는 사람, 같은 잘못을 계속 반복하면서 매번 미안하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겪은 탓에 미안하다는 말을 좋아하지 않게 되었다. 마치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고, 고칠 생각은 없으니, 네가 이해하고 넘어가라는 뜻이 포함된 것 같다. 하는 행동은 미안한 사람 같지 않기 때문이다. 말로만 미안해하는 건 누가 못할까? 진심으로 미안하면 그토록 미안해질 시간에 자신을 바꾸면 된다. 상대에게 잘못한 행동, 미안한 행동을 두번 다시 하지 않게 철저히 고치는 것이다. 그게 근본적인 해결이다. 미안한 일이 없도록 자신을 바꾸는 건 쉽지 않지만, 불가능할 만큼 어려운 일도 아니다. 단지 거기까지 노력하기 싫을 뿐이지. 똑같은 말을 해도 결과가 다른 이유. 같은 말을 해도 결과가 다르다. 내용이 완전히 똑같은 말인데, 곱게 해서 마음을 얻는 사람이 있는 반면, 밉게 해서 사실마저 인정하기 싫게 만드는 사람이 있다. 사실인지 아닌지를 떠나서 말을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말을 하는 태도가 어떤지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다. 이성보단 감성으로 판단하고 받아들일 때가 훨씬 많다는 얘기다. 따라서 싫어하는 사람이 하는 말은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고지들리지 않는다. 반면, 좋아하는 사람이 하는 말은 바치 콩이라도 믿고 싶은 법이다. 특히 공적인 자리가 아닌 사적인 자리의 인간 관계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훨씬 중요할 때가 많다. 진실 여부는 그 다음이 된다. 모든 대화는 결국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일이기에 이 점을 놓치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 진실을 아무리 얘기해도 상대가 들어주지 않는다면 상대의 속마음은 다음과 같다. 네 말이 옳은 건 알겠어. 그런데 믿기도 싫고 상대하기는 더 싫어. 같은 내용의 똑같은 말을 해도 결과가 사람에 따라 하늘과 땅 차이인 이유다. 돈과 자존심이 결합된 문제 수많은 외적 문제는 주로 돈에서 출발하고 내적 문제는 주로 자존심에서 출발한다. 최악은 돈과 자존심이 결합한 문제다. 사람은 사람만 있어도 돈이 든다. 돈이 없으면 가진 문제점이 생긴다. 생활비가 없어서 매달 식비, 월세, 관리비, 가스비, 휴대폰 요금, 카드값 등을 걱정해야 한다. 누구를 만날 수도 없다. 지인을 만나고 싶어도 돈이 든다. 식당에 가든, 카페에 가든, 술집에 가든, 영화를 보든, 차를 몰든, 선물을 사든, 모든 움직임에 비용이 드니까 생활비도 부족한 상태에선 만남조차 피할 수밖에 없다. 자존심은 계속해서 노력한 것이 보상받지 못할 때 상한다. 상대에게 최선을 다했는데 상대는 달라지는 게 없는 태도를 보일 때. 오랜 기간 준비해온 시험, 면접, 업무, 사업 등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 이렇게 상한 자존심은 회복하기 상당히 어렵다. 속에서 이미 실망과 울분이 치밀었기 때문이다. 그래도 어찌 어찌 위기를 넘기며 산다. 돈과 자존심이 결합된 문제를 만나기 전까진 말이다. 경제적 문제로 소중한 사람과 이별한다거나 돈이 없어서 가족을 지킬 수 없다거나 이런 문제가 생기면 자존심은 산산조각이 나고 버텨왔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다. 후회는 싸구려 잡지다. 사람은 후회하며 산다. 선택은 늘 후회와 미련을 남기기 때문이다. 인생의 모든 것은 선택으로 이루어진다. 아주 사소한 것부터 일생의 갈림길까지 빠짐없이 모든 일이 선택이다. 매일 아침밥을 먹을지 말지, 운동할지 말지, 공부할지 말지, 대학에 갈지 말지. 취업할지, 사업을 할지, 취업한다면 기업에 갈지 공무원이 될지, 사업을 한다면 카페를 할지, 치킨집을 할지. 이처럼 삶은 선택의 연속이다. 지금의 나는 그동안 무수히 많이 해온 선택의 결과인 셈이다. 선택하기에 후회와 미련은 평생을 따라다닌다. 어째서 그런 건지 원리를 알아야 한다. 예를 들어, 학창시절에 노는 것을 선택한 사람은 훗날 공부하지 않은 것을 후회한다. 반대로, 공부하는 것을 선택한 사람은 어릴 때 실컷 놀아보지 못해서 미련이 남는다. 항상 자신이 선택하지 못한 쪽에 후회나 미련이 생긴다. 그러면 균형 있는 선택을 하는 것이 정답일까? 재밌는 건 그도 아니라는 사실이다. 공부와 놀기의 균형에 맞춰서 적당하게 산 사람은 어중간하게 하지 말고 하나라도 확실히 해야 했다며 후회한다. 참으로 의미 없는 짓이다. 후회와 미련은 싸구려 잡지와 같다. 그냥 쓱 훑어보고는 방구석 어딘가에 휙 던져놓으면 된다. 좋은 점보다 싫은 점을 먼저 본다. 예전과 달리 사람을 볼때 좋은 점보다 싫은 점을 먼저 찾게 된다. 도저히 나와 맞지 않는 점이 있으면 아무리 좋은 점이 많아도 무너지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동안 시행착오를 충분히 겪어봤기에 더는 감정과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기에 이런 까닥으로 관계가 무너질 때 오는 허무함을 미리 피하려고 한다. 어느 면에서는 겁쟁이가 된 것이기도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자기 방어를 우선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경험이 계속 축적되기 때문이다. 살아오면서 쌓인 경험은 일종의 데이터와 같다. 그런 경험을 무시하고 살 수는 없다. 상대의 단점을 찾는 것과는 다르다. 단점은 그 사람의 흠이지만 싫은 점은 흠이 아니다. 나에겐 싫은 점이어도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겐 좋은 점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그저 나와 맞지 않는 점이다. 맞지 않는 점을 억지로 맞추며 이어가는 관계는 결국 마음이 구겨지고 만다. 작은 점은 얼마든지 맞춰갈 수 있겠지만, 가치관의 차이나 오랜 습관의 문제처럼 크게 맞지 않는 점은 맞추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다. 심지어 그것이 싫을 정도로 느껴진다면 말이다. 싫은 점이 확실히 보이는 사람은 놓는 것이 맞다. 어렸을 때 학대와 상처를 받고 자란 어른은 작은 일에도 크게 실망한다. 어릴 때 가족이나 주위로부터 학대와 상처를 받은 사람은 절망과 좌절이 습관화되어 작은 일에도 쉽게 실망하고 훨씬 깊이 좌절한다. 내면을 보여주지 못한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속마음을 공유하는 일은 꿈 같은 소리다. 속에 실린 아픔이 거대한 빙산처럼 얼어 있어서 누구도 쉐이 녹이지 못한다. 행복할 때 오히려 불안하다. 정확히는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 떠나갈 것과 잃을 것을 생각하고 상처받을 결과를 미리 걱정해서 행복을 믿지 못하고 불안해한다. 자꾸 확인하려고 한다. 불안하니 상대를 자꾸 시험하고 마음을 확인하려고 한다. 자기 마음과 조금만 다른 것 같은 낌새가 보이면 변했다고 생각한다. 사고가 극단적이다. 정신질환에 취약하다. 불면증, 무기력증,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등 다양한 정신적 질환에 비교적 쉽게 노출되고 시달린다. 상처 준 대상을 영원토록 원망한다. 용서 같은 건안 당해본 사람이나 쉽게 하는 말이다. 당해본 사람은 결코 쉽게 용서를 입에 담지 않는다. 나는 나를 구원할 수 있다. 타인이나 외부적 요인은 그저 계기에 지나지 않는다. 그동안 자신을 외면하면서 살았다면 이제는 자신을 안아주어야 할 시간이다. 살면서 가장 쓸데없고 부질없는 짓은 하나, 지나치게 눈치 보는 짓. 눈치가 없으면 어리석지만 눈치를 과하게 보는 짓도 삶을 무의미하게 한다. 그만큼 타인이나 휘둘린다는 의미니까, 나의 사정과 기준보다 상대의 사정과 기준이 더 중요한 것처럼 지나치게 눈치를 살피고 상대에게 맞추는 태도는 갈수록 자신을 잃게 만든다. 둘, 끝난 인연에 목매는 짓. 안 맞는 사람은 어떻게 다시 이어서 붙여봐도 안 맞는다. 이미 끝난 인연을 미련하게 붙잡고 있는 짓은 하루하루를 피폐하게 한다. 어차피 훗날 떠날 땐 모든 걸 놓아야 한다. 빠르게 놓느냐, 늦게 놓느냐. 단지 그 차이일 뿐이다. 때론 빠르게 놓을 줄도 알아야 한다. 남은 삶을 오롯이 살기 위해서. 셋, 끝없이 걱정하는 짓. 살면서 하는 모든 걱정 중에 실제로 일어나는 일은 지극히 미미하다. 일어나지 않을 일을 자처해서 걱정하는 셈이다.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산다고 오히려 자꾸 걱정하면서 그 걱정거리를 자신의 현실로 알게 모르게 끌어들이는 경우가 많다. 인생의 근본적인 인간관계를 간과하면 안 된다. 쓸데없는 생각과 부질없는 짓이 원인이 되어 삶의 많은 부분을 앗아가는 결과가 생긴다. 다행인 점은 의지만 있다면 이러한 습관을 얼마든지 고칠 수 있고 지금부터 충분히 조절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어릴 땐 몰랐는데 나이 들수록 깨닫는 감정. 첫 번째 의미 없는 관계가 귀찮다. 과거엔 일일이 확인했던 카톡도 점점 확인하지 않는 일이 쌓여간다. 단톡방이 특히 그렇다. 의미 없이 느껴져서 일일이 답하지 않는다. 두 번째, 부질없는 인간관계에 지쳤다. 모든 걸다 바쳤던 사랑도 떠났다. 10년, 20년을 쌓은 우정도 한순간에 무너지는 일을 겪었다. 더는 사람을 깊게 믿지 않는다. 세 번째, 누구를 만나도 공허함을 느낀다. 만났을 때 즐겁기는 하다. 한데, 그때 잠시뿐이다. 돌아서면 다시 혼자 남아 외로움을 마주해야 한다. 네 번째. 혼자인 게 외롭지만 편하다. 혼자만의 시간이 중요해졌다. 과거엔 무조건 누구와 함께해야 할것 같고, 곁에 아무도 없으면 외톨이가 될까봐 두려웠다. 하지만 나와 완벽하게 맞는 사람은 세상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나마 깊은 사이가 될 만큼 잘 맞는 사람도 극소수란 걸 이제는 안다. 기대했다가 매번 상처받고 관심을 구걸하며 초라해지느니 차라리 혼자인 편이 낫다고 여긴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혼자 지낸다. 좋아하는 드라마, 영화, 웹툰, 예능, 책 등을. 혼자서 감상하고, 혼자 밥 먹고, 혼자 술 마시는 시간이 예전보다 많아졌다. 잘 맞는 인연이 생기면 좋고, 안 생겨도 그만이란 생각이다. 외로움은 어느새 습관처럼 일상에 스며 있다. 감당하기 힘든 슬픔 또한 인생의 한막. 인생보다 슬픔이 우선일 때가 있다. 의지나 의사와는 상관없이 말이다. 삶을 뒤덮는 슬픔, 그를 몰아낼 생각도 못할 만큼 뒤덮여 있다. 눈에 온통 뒤덮인 세상은 어디를 둘러봐도 하얀색이듯, 눈을 어디로 돌려봐도 슬픔이 먼저 보인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을 떠나보냈을 때, 삶의 가장 큰 부분이 무너졌을 때, 슬픔 외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다. 사람이 너무 슬프면 아무리 괴로워도 슬프기 싫다는 생각조차 못한다. 그저 끝없이 슬프다. 어떤 말도 위로가 되지 않는다. 몇날 며칠을 울고, 몸에 기운이 하나도 없고 손가락 하나 까딱 하기 싫을 정도로 무기력하다. 그리고 다시 운다. 우는 것 말고는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세상에서 제일 귀하고 가장 소중한 것이 쓸려 가버린 가운데 죽지 못해서 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갈 것이다. 이런 압도적인 슬픔도 끝내 지나간다. 우리의 부모가 그랬듯, 부모의 부모가 그랬듯, 지나간다. 그렇게, 이 또한, 인생의 한막이 된다. 마음의 집을 찾아서, 인생은 마음의 집을 찾는 여정이다. 집이란, 내가 안심하고 가장 편하게 쉴수 있는 곳을 의미한다. 그러니 평화롭게 살 집을 구하고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고 사랑하는 가족과 안온한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이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라고도 할수 있다. 살다 보면 많은 것이 욕심난다.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갖고 싶은 것도 많고. 이루고 싶은 꿈도 생긴다. 화려하고 매력적인 것에 매료되고, 멋지고 아름다운 것에 감동한다. 그렇게 살고 싶다며 바라기도 하고 도전하고 이루기도 한다. 욕망에 솔직한 사람일수록 명예욕과 권력욕이 생기고, 경우에 따라선 삶의 방향도 잃은 채. 그것에만 집착하기도 한다. 그런데도 나이가 들면 하나같이 안정이 최고라는 사실을 깨닫는다. 몸과 마음이 건강하여 안정되고, 경제적으로 여유로워 생활이 안정되고, 사랑이 가득하여 가정이 안정되는 것. 그러니 한 살이라도 일찍 안정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길이 최선의 선택이 될수 있다. 욕심이 인생을 괴롭힌다. 욕심 때문에 삶이 고단하고 괴롭다. 나태하고 노력하기 싫다면 지금의 상태에 만족할 줄 알면 된다. 평범한 삶에 만족하고 소소한 행복을 누리는 것이다. 한데 더 나은 삶을 살고 싶고 현 상태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그와 관련된 노력을 꾸준히 해야 한다. 부자를 원하면 부자에 관한 공부를 성공을 원하면 성공에 관한 노력을 각 분야가 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부자가 되는 방법을 집중해서 공부해야 한다. 상위 1%로 성공하고 싶다면 노력 또한 상위 1% 안에 들 만큼 부지런히 최선을 다해야 한다. 원인이 없는데 결과가 있을까? 노력이란 원인을 제공해야 성공이란 결과가 생긴다. 단순 논리로 봐도 그럴진데 관련 공부도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어찌 성공할 수 있을까? 매일 침대에 누워 휴대폰을 보면서 삶이 바뀌기만 바란다면 대단히 양심없는 욕심쟁이다. 놀기만 하고 노력하지 않았는데 저절로 성공하고 돈도 많아진다면 그것이야말로 불합리한 세상일 것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변화를 바라고 불평불만을 늘어놓는 행위는 자신을 썩게 만든다. 사람은 하는 대로 된다. 그러니 지금의 삶에 만족하든지 아니면 최선을 다하든지 둘중 하나는 해야 한다. 어중간한 태도는 어중간한 인생으로 굳어질 뿐이다. 시간이 지나야 아름다움인 걸 안다. 지나야 아름다움인 걸 안다. 어릴 적 처음 느낀 짝사랑은 몹시 초라했다. 그 마음 자체가 아름다운 거라곤 상상도 못했다. 지나보니 그만큼 순수한 사랑은 없더라.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아무런 조건도 따지지 않고 오로지 그 애의 존재만으로 설렜다. 멀리서 그 애의 모습이 보이기만 해도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그의 목소리만 들려와도 몸이 굳었다. 내 마음이 왜 이런 것인지, 이게 무슨 감정인지, 감도 못 잡을 만큼 아무것도 몰랐다. 잡생각이 없었고, 불순물이 없었다. 살면서 가장 투명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지녔던 순간 중 하나였다. 이 외에도 아름다운 순간이 제법 있었다. 바라는 것 없이 누군가를 도왔던 일 말이다. 학교 폭력을 당하고 있는 애를 돕고자 몸이 먼저 반응하여 뛰쳐나갔던 일. 그리 가까운 사이는 아니어도 도움이 필요했던 반친구의 병문 안을 가서 진심으로 응원했던 일. 나쁜 길로 빠지려는 친구를 몇 번이고 설득하면서 말렸던 일. 이처럼 우리는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을 그 순간에는 모르는 채로 살아간다.